오늘은 2024년 4월 30일 말일 날입니다. 드디어 이 혀를 길게 빼물고 죽는 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혀를 길게 빼물고 죽은 벌이요. 모든 벌통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저는 응애는 뭐 거의 박멸을 했거든요. 응애를 박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응애 제거제를 한 달,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쳐서, 응애는 없어요. 응애로 죽은 벌이 아니고, 요거는 농약으로 죽은 건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올렸습니다만, 사실 그 농약 피해는, 전국 어디에서 양봉을 하든지 간에 농약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농약 피해를 입는 것보다 농산물에서 나오는 양봉 산물이 더 많기 때문에 양봉이 더 이익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 치는 것을 전혀 탓할 필요가 없다. 이 농약 피해를 입으니까 뭐 양봉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양봉이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4월 30일이란 말이에요. 4월 30일인데 지금 농약 피해가 나오니까 이걸 작년에 내가 올린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한글로 가나출판사를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 속에 제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 채널이고요. 여기서 내 얼굴을 한번 더 클릭을 하세요. 그래야 그 채널에서 검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작년에 농약. 저도 이 양봉 올해 3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약 피해로 벌이 많이 죽으니까 양봉이 손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을에 여기는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가을에 들깨를 많이 심었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벌이 죽기는 죽지만 들깨에서 꿀과 꽃가루가 무진장 나옵니다. 그게 월동 식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농약에 관해서 내가 많이 올렸는데 그냥 농약하지 말고요. 농약 해독제를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농약 해독제. 이게 농약 해독제입니다. 이게 5,000원이던가. 이거, 여기는 이제 예산이니까요. 예산 양봉원에 가서 저는 계속 사다가 쳤거든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사양은 안 하니까 여기 물 하잖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 말벌 포획기를 설치를 이거 돈 무진장 들어갔어요. 저는 양봉에 돈참 무진장 썼습니다. 이거 말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걸 이거 하느라고, 아이고. 어쨌든 요거. 해독제를 물에다 타가지고 지금은 소문급수기잖아요. 여기 소문급수기잖아요. 소문급수기에다가 이거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급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저는 이걸 많이 썼어요. 이제 저는 뭐 양봉을 이게 이제 원래 제가 계획은 여기는 뭐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여기 시골에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이게 취미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양봉이 본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에는 벌통을 많이 늘릴 생각으로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3년 해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양봉에 이제 요즘은 거의 취미를 잃어가지고 양봉 영상도 내가 잘안 올리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요. 여기 그 급수기에다가 소문 급수기에 물을 주실 때 물을 여기 있잖아 여기다 농약 해독제를 타가지고 그게 한 말에 두 개를 넣으라던가 그렇게 많이 벌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벌통이 몇통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전자나 이렇게 타가지고 적당히 넣으시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데 그거 하나 5,000원인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 10개면 5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타가지고 주면은 사양액에다 타거나 물에다 사양액은 지금은 사양을 안 넣는 시절이니까 물에다 타시면 됩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벌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지금 3회뿔에서 요거 한 2, 3일에 하나씩 들어가요. 이게 지금 개상이 올라갔다면 하루에 이거 다 먹습니다. 이게 700cc짜리거든요. 큰 거예요. 물 무진장, 물뿐만이 아니고 벌이 무진장 먹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농약 피해벌을 발견을 했고, 농약 피해를 입은 벌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농약 해독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디 뭐 농약 피해 안 입으려면은 산꼭대기로 가서 나 혼자 양봉을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로 가도 항공방제를 하니까 농약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특히 산꼭대기로 가면 말벌 때문에 양봉 전멸한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농약 해독제를 투여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아주 약김없이 투여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100% 방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마리 죽어 나올 것을 5마리밖에 안 죽게 한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